이번에 부총장이 강정마을을 찾은 게 단순히 단지 이 사과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가 예.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민군 상생 협약식을 예. 계기로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강정마을 회와 지금 현 네. 예, 하게 된 거죠. 이번에 사과가 해군 참모총장의 요구 또는 요청에 의해서인 게 아니라 상생 협약식을 개최를 계기로 해서 예. 강정마을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그 요청을 결국은 해군식이 받아들인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이날의 사과는 결국은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예. 강정마을회와 그리고 해군식이 서두르게 이 강정마을의 갈등을 봉합한 좀 약간 여전히 갈등을 전제로 한 서두른 봉합이다 이렇게 평가를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해군 측에서도 지금 뭐 군사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사업들을 위해서 이런 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결과에 의해서도 예. 당시에 강정마을에서 해군 측의 어떤 불법 탈법 집행이 있었다. 명백하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럼 해군 측에서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한다 또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 측이 좀 더 정밀하게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목소리는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모총장의 사고를 한 마당에 진상조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반대 측의 주민들은 그리고 참사했던 주민들이 그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훨씬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 놓는 게 예. 오늘은 원희룡 기사 얘기 안 하신다고 반주는 좀 건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그 태풍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정전됐던 가구들도 상당히 많았고. 예, 예. 근데 저희 집은 뭐 크게 피해가 없는데 예, 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태풍이 흘고 간 흔적들을 보게 돼서 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침수되고 예. 그런 지역이 많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우리 저 청취자분들께서도 피해가 좀 없으셔야 될 텐데 네네. 워낙에 태풍이 좀 강하긴 했습니다. 네. 박사님은 일단 피해가 없으신 걸로 네네. 다행입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아, 매주 이 시간만 되면은 뭐 지역의 뉴스들 이렇게 많이 좀 쳐다보게 되죠. 예. 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뭐 이번 주에도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고 뭐 태풍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있는데 12년 만에 사과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강정해군기지 관련된 문제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지난번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다녀가면서 네. 사과를 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참모총장이 사과를 했죠. 강정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해군참모총장이 사과를 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 자체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예.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유치와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께 불편과 갈등을 처리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한 건데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이 행간에 담긴 의미가 만만치 않고 이날의 사과가 제주 지역에 특히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가 예.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보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뭐 제주 출신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계기가 된 게 지금은 구속돼 있습니다만 송광호 박사를 비롯한 몇 명의 예. 주민들, 강정 주민들이 강정 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사건 아, 예.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서 결국 부석종
해군 참모 총장이 임명이 됐죠.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따로 했거든요. 아마 예.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아마 그런 어떤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도 이 사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는 분명해 보이는 게 지금 이제 강정 해군 기지,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은 계속해서 예.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상 민군 복합형, 그러니까 이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예. 믿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도민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게 여기 사용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크루즈가 석대 들어왔었다고 네,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지금까지도 결국 군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일부는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해협까지 어떻게 그 인근 바다를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도 논쟁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은 이 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에 대한 부분들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만 해군기지 건설은 필요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일단은 유치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예. 행정대집행 등 이런 사안들을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한 건데 일단은 12년 만에 뒤늦은 사과라는 점에서 좀 뒤늦었지만 의미를 부여할 예.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대목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행간에 담기는 의미들이 또 있다. 만만치 네.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네. 그 사과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네. 이번에 부총장이 강정마을을 찾은 게 단순히 단지 이 사과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가 예.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민군 상생 협약식을 예. 계기로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강정마을 회와 지금 현 네. 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의 사과와 예. 지금 현지 강정마을의 반응들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 보게 되면 예. 어떤 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번에 사과가 해군 참모총장의 요구 또는 요청에 의해서인 게 아니라 상생협약식을 개최를 계기로 해서 예. 강정 마을에서 강력히 요청하고 그 요청을 결국은 해군 측이 받아들인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엎드려 절 받았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혹시? 결국은 이제 상생협약식을 하게 될 때 일종의 예. 전제 조건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내세운 거고 그것을 받아들인 건데 물론 이제 받아들인 것 그 자체만도 굉장히 진일보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는데 강정 해군기지가 건설 준공 즈음에 해군과 국방부 소속의 연구기관에서 관련돼서 뭐 토론회를 한다라고 예.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도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참모총장의 상호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패널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리진 않았습니다만 예. 해군 측에서 해군 참모총장이 사과를 한다는 건 굉장히 전향적인 일이다. 다만 이번에 벌어졌던 그 사과의 그 배경이 됐던 상생협약식 이 협약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고 왜 서둘러서 사과를 요구했고 그 협약식에서 해군 총장이 참모총장 사과를 했냐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일단 강정마을 회의 요구를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강정마을 회장 지금 강희봉 마을 회장이죠. 네. 그 회장은 지금 뭐 워낙에 좀 갈등과 반목이 많았으니까 네.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참모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게 됐다. 그에 따른 화답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과를 해군참모총장이 했다. 그리고 네. 이제 방점이 찍혀지는 게 상생협약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상생협약이 지금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방부 소관의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예.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민과 군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예.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군 측이겠죠. 제주 해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자긍심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방안. 그리고 예. 여기 해군과 강정마을회 간의 발전을 위한 상황.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곰곰이 뜯어보면 예. 그러니까 해군기지 장병 자긍심은 해군의 몫이니까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발전을 위한 상황도 이거 역시 협의에 관련된 부분이고 논외로 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예. 결국은 지역 발전과 공동체 회복인데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지역 발전
내 협약에 방점이 맞춰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동체 갈등, 강정 해군 기지가 제주 지역사에 던진 문제는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예.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교훈을 보여준 사례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강정 해군 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목소리를 높였고 그 과정에서 그 반대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에 대한 체포, 구금, 그리고 예. 구속 이렇게 되신 분들 피해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 이날의 사과는 결국은 그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예. 강정 마을회와 그리고 해군 측이 서두르게 이 강정마을의 갈등을 봉합한 좀 약간 여전히 갈등을 전제로 한 서두름 봉합이다 이렇게 평가를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그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님도 전화 연결을 해서 물어봤었는데 네. 일단 그 자리 자체에 직접적으로 초대는 못 받았다. 네. 물론 이제 마을회를 통해서 얘기는 들었었지만 가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선언적인 그 상생 협약만 맺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그 얘기를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서두른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서둘러서 그렇다면은 서둘러서 했다면 서두른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제 강정 해군기지 준공 이후에 해군기지를 전제로 한 마을 발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지금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의 그 갈등이 있었는데 예. 한동안은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고요. 거기에 힘이 실렸죠. 그런데 강정마을의 회장이 바뀌면서 찬성 주민들에게 힘이 좀 실려 있고 그 마을의 일종의 어떤 주도권이 예. 강정해군기지를 전제로 한 마을 발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입김들이 좀 강해진 그런 계기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정마을회가 특히 이제 지난해에 관암시 유치를 결정을 예.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결국 마을 향약을 바꿨거든요. 마을 향약을 바꾸면서 주민에 대한 규정을 기존에 5년 이상 거주에서 10년 이상 거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강정 해군기지의 반대를 위해서 많이 이주했던 이런 예, 분들 예. 그리고 지금 주민으로 살고 계시면 지금 주민으로 살고 있지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마을 주민에서 제외되는 배제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런 결정들이 과연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한 채 이렇게 상생협약을 예. 맺는 게 성급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서두른 이유 중에 하나를 저기 강정마을 회 측에서 지금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회 측에서 예. 마을 발전을 위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일단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네.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라는 그 원인 분석을 하나 하셨고요. 예. 네.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해군 측에서도 지금 뭐 군사고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 또 사업들을 위해서 이런 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 이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 측의 요구와 예. 마을의 지금 이제 마을의 주류가 되고 있는 해군기지 준공 이후에 예. 이걸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을의 어떤 발전 방안을 모색한 현실주의적인 입장에 계신 주민들의 입장들이 예. 결국은 이제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의 요구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여전히 문제가 지금 서두르게 봉합되기 때문에 예.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표면적으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좀 상생 협약을 맺긴 했지만 그리고 해군 예, 참모총장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강정마을 그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 아까 네, 인터뷰를 네.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도 여쭤봤었는데 지금 이렇다면은 뭐 예전에는 찬반 갈등만 있었지만 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해군기지도 건설이 됐고 공동체 회복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이지만 여전히 이 안에서도 찬반 갈등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뭐 또 사실상의 반대 주민들은 사실상의 뭐 배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갈등은 뭐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과했지만 사과를 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상도 마찬가지로 과거사 진상 규명 이게 소위 말하면 과거사 옛날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은 예. 가장 첫 번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반대주민회가 요구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된 이후에 관련되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결과에 의해서도 예. 당시에 강정마을에서 해군 측의 어떤 불법,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다. 명백하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럼 해군 측에서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한다 또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군 측이 좀 더 정밀하게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목소리는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을 아프게 한 건 맞는데 예. 왜 아프게 했는지 누가 때렸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일단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예. 예. 개인과 개인과의 분쟁에서도 여전히 갈등의 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진상조사 없는 사과라고 하는 건 예. 결국은 참회 없는 사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뉘우침 없는 사과는 결국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좀 걱정입니다. 네. 사실 찬반을 떠나서 제주도민들이 모두가 이 강정마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마음 아파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이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 진일보한 면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화해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얘기로 연결이 된다면은 글쎄요.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될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해군 참모총장의 이 사과가 좀 예. 던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왕 사과까지 한 마당이군요. 해군 예. 참모총장이. 그러면 해군 측이 진상조사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나설 의지도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군 측도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이 요구한 상황이고 제주도에서도 이런 관련돼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고 도의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해군 측이 이런 저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참모총장이 사과를 한 마당에 진상조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반대 측의 주민들 그리고 찬성했던 주민들이 그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 놓는 게 처음에는 예전의 갈등을 좀 되풀이한다, 좀 삐걱댄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지만 예. 진정하게 마을 공동체가 상생하고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 갈등 과정에서 거래됐던 우리가 제주 역사에 던졌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하면서 예. 댓글들도 좀 봤는데 댓글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군 총장이 참모총장이 와서 이거 사과를 한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정부니까 그나마도 좀 가능했던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그 정도라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마을회에서. 네. 그런 식의 댓글들을 본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이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시각일 텐데. 네.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강정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제주도민들도 그렇고 이 강정마을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앞으로의 의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강정마을이 강정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죠. 근데 예. 이제 그 기대가 엉그러지기 시작한 게 관함식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그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제주지역의 정치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예. 결국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돈 몇 푼에 우리의 사과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태도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 혹시나 또 전향적인 뭐 기대를 해봐야죠. 예. 최소한 그런 뭐 윤리적 의식은 있는 정권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께서는 기대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기대는 예.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희룡 지사 얘기 안 하시나 보죠? 한 주는 좀 건너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
오늘도 원 이브닝으로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네, 한 다음 주에 뵙죠. 다음 주 예고를 하고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김동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